햇살 음악 공방. 네, 공감의 노래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민아 씨와 함께 햇살음악 공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네. 화사한 봄 분위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죠? 네. 오늘 제가 부를 노래가 약간 네. 그 불가의 이야기가 살짝 있는 곡이라서 네. 회색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스님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주변에 경건해지고 화사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언니 표정은 화사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나무아미타불. 네, 정말 오늘 준비한 곡이 무엇이었죠? 저번 주에는 골목화행상곡이었거든요. 아 골방환상. 골반도 아니고 골목도 아닙니다. 골방환상곡이었죠. 그 우리 신랑이 골반환상곡이라면서 골반 막 흔들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골방이라 그랬어요. 네. 아, 네. 네. 하여튼 네. 오늘은 아 시절이 하수상하고 네.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어지러졌으면 어지러지가 아니 어지어 그러니까 어진 마음을 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회심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공덕 와. 많이 쌓으시라고. 회심곡을 네. 상상도 못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회심곡 쉽지 않잖아요. 아 어렵습니다. 이게 따로 배우셨었어요? 아 왜 이희문 씨 아시죠? 오, 그럼요. 네, 제가 2014년도에 잠깐 또 몇 개월만 이렇게 가가지고 요거를 배웠었어요. 아 한번 회심곡을 가지고 뭔가를 네.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배워야지 하고 그때 배워놨던 거예요. 와 그래도 그때 또 공부하신 것도 대단하고 그걸 또 지금까지 잊지 않고 간직하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음원 파일에 레슨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듣고 땄죠. 그렇죠. 뭐. 되게 소중하죠. 레슨 그러니까. 할 때 꼭 이렇게 선생님 녹음해도 네, 돼요? 예, 이렇게 그렇죠. 녹음하고 예. 몰래 녹음하기도 하죠. 네. 어 그럼 그러면 회심곡 한번 먼저 청해 듣고 이야기 더 네. 나눠볼까요? 네. 네 정민아 씨가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가야금 연주를 하는 회심곡 감상해보겠습니다. 정념은 극락세계라 봉이 의암미로다 봉이 앵니 주거니 감 문전 추건 고사 덕담 청성지성 여준 뒤람 대주전 영감마님 장남한 서방님들 효자 충남 한도련님 여자에게 첫 끝에는 금년생금 건위 권명은 이댁전에 일평생을 사시자니 어디 아니 출입들을 하십니까 관제구설 삼재팔란 우환칠병 걱정근심 휘몰하다 오.
무인도 깊은 섬 중에다 허리 동실이 다 버리시고 이 심정기며 인간무봉 몸수 태평 얻어다가 귀한 아들 따님 전에 전법하니 어진 성현의 선남자 되리로다 명복이 잘해라 아 해나네 십수사나 감사합니다. 우와 이 신곡 짱이야. 아 이거 진짜 너무 빡셌어요. 아 정말요? 이게... 아니 사실 이게 박자가 없잖아. 예, 패턴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사설에 서산 대사가 하셨던 사설에 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음을 붙인 거지 박자를 이게 당다당다 요것만 맞아요. 있지 패턴이 없어요. 네, 어떤 네, 네, 뭐 3, 4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어떻게 쌓아야 됐지? 그, 모두 어떤 기승전결을 가져가기가 네네네. 힘들어서, 게다가 이제 회신곡 하기로 결정한 게 한 이틀 전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아, 조금 실은 조금 아쉬운데, 이게 조금 기승전결이 딱 드러나게 편곡을 못 해가지고. 아, 아니, 이게 그냥. 또 회신곡이라는 게 기승전결이 이제 감정과 목소리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이거 너무 회신곡이 잘 어울리는 편곡인 것 같고, 아, 또 여기에 그래도 코드가 있잖아요. 조교. 원이 계속, 그러니까 첫박이 계속, 에이. 첫박이 중요함이라는 게 있지 않다고 해야 있진 표현을. 않은데, 에이. 약간 사설의 이제 그, 뭐지, 내용에 따라서 에이. 기승전결 조금씩은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어떻게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뭔가 아침부터 이렇게. 이렇게 약간, 고요해지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은 드들강님께서 네. 정민아님의 회신곡 아름답습니다. 회신곡의 아유. 감성과 감정과 감성은 똑같은데 절절하게 어머님이 더 그립습니다. 멋져요 해주셨네요. 네. 어머니 생각해 주세요. 다들 네. 좀 선한 마음으로 네. 지금 나의 어떤 내가 받는 것들은 다 남과 나는 같은 것을 받는다. 그쵸. 그러니까 같이 선하게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공덕과 네. 은혜. 네네네. 네, 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그럼 네.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예, 예, 예. 요즘 뉴스 보니까 정말 네, 정말 치가 떨리는 네, 네. 이런 나쁜 사람들. 그래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았었는데 네, 네, 정말 네. 마음을 다스리면서 회신곡을 불러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정말 네. 시의 적절합니다. 아우 갑자기 뉴스 생각하니까 또 그죠. 또 정말 막... 대한민국 여성들이라면은 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죠. 네. 하여튼 책임자와 그 모든 범죄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1966님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김영임의 회심곡을 자주 들으셨는데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느낌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580님 현대적인 회심곡 너무 좋아요. 개성 만점이에요.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회심곡 하면 김영임 선생님을 떠올리지 그렇죠. 않을 수가 네. 없잖아요. 트레이드마크. 네. 네. 근데 이제 아니 그 김영임 선생님의 회심곡 딱 이게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 했는데 역시 정민아님의 회심곡. 아주 요즘 감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음악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의 힘은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악기를 하는 게 가장 세계적인 어떤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라 그 레파토리 중에서 내가 뭘 하고 싶었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다가 특히 회심곡 같은 거는 기원송이
독담이란 말이에요. 네. 독담해주고 네. 이제 너희 집에 아들 딸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우한 질병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걸로 레파토리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럼 판소리도 그리고 가곡도 다 공부한 적 있으세요? 아니, 판소리는 제대로 배운 적은 없고요. 네. 우리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조금씩 교양 과목처럼 배웠던 그 네. 부수적인 과목으로 배웠던 거 정도만 알고 정가는 그 김윤서 선생님한테 조금 배웠었고 민요도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레슨 받아서 필요한 대목들을 좀 배우는 편이었어요. 아, 정말 네. 이제 저희가 전통음악을 공부할 때면 어떤 한 선생님께 길게 오래 공부하는 게 저희가 네. 전통인데 사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렇죠. 그리고 전공은 또 가야금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잠깐 잠깐 찾아뵙는 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때 모르죠.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사는 거죠.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사설 중에 사설이 원래 사설인 거죠? 저도 예, 배워서 그 이 제가 배운 사설만 알고 있는 건데 네. 그 예, 희문 오빠에게 배웠던 네. 예, 회신곡의 가사는 이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원래 이제 약간 연불이면 동창시방이 어제 시주님대 평생 심중에 잡순 마음들 뭐 이렇게 나가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빼고 편집하고 네. 축원이 갑니다부터 불렀어요. 오늘은 아. 축원을 먼저 딱 드리고 싶어서 네. 축원이 갑니다 덕담 가오 하면서 딱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아, 나 그럼요. 또 듣고 싶어요. 네. 들려드릴게요. 네, 정민아 님이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가야금 연주를 하는 회신곡 한 번 더 청해 듣겠습니다. 정념은 극락세계라 봉이엔이라다 봉이엔이 주거니 감 주건고사 덕담 청송지 성여준 빌라 대주전 영감마님 장남한 서방님들 효자 충남 한도련님들 여자에게 첫 끝에는 금년생들 건위 권명은 이댁전에 이 평생을 사시자 하니 어디 아니 출입들을 하십니까 질병 걱정 근심 위몰하다 무인도 깊은 섬 중에다 허리 동시다 버리시고 일심 정기며
검수 태평 얻어다가 귀한 아들 따님 전에 전법하니 허진 성현의 선남자 되리로다 명북이 잘해라 해나네 열에 열 사십수사 나 마음을 돌려서 착하게 삽시다. 나무 아미타불. 두 번째 다시 들으니까 마음이 더 뭉클해요. 은우 어머님께서 평생 소박하게 선행만 하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미나님의 회심곡 하트를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정말 세상에 많고. 좋은 것만 생각할래요. 네. 또사님께서 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미나님의 회심곡 때가 때인지라 확 와닿네요. 이 네. 곡이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큰 위안과 평안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네. 라고. 정말 우한 질병 다 걷어버리고 네. 여러분의 댁 내에 귀한 아들 따님 전에 인간 오복 몸수 태평만 얻어다가 드리겠습니다. 와, 네. 정말 뭔가 되게 고급지다. 되게 멋진 제가 이번에는 사설을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같이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좋은 말들이 이렇게 곳곳에 다 이렇게 네. 한 땀 한 땀 좋은 의미밖에 없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푸닥거리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지럽고 그럴 때 어디 기대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네. 그게 누구라도.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예전에는 종교서도 했었고 또 아니면 뭐 무당도 했었고 네. 그런 마음에서 나온 가사이며 또 노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정말 들으면서 제 자신을 뉘우치게 되고 힘이 있었어요. 8565님께서 새싹 문자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답네요. 회심의 회심곡 해주셨고요. 9801님 안녕하세요. 김영임의 회심곡만 들어보았는데 햇살에서 편곡된 정민아님의 회심곡 너무 감사합니다. 듣는 동안 법당에서 기도 올리시던 할머니와 어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두 번 들으니 더욱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맨 처음에 조금 틀렸는데 조금 티도 안 났어요. 참 두 번 듣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곡들은 더 자꾸 듣고 싶잖아요. 아, 또 여기서밖에 못 듣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그런 게 있죠. 그래도 나중에 음반 내주세요. 네, 네. 또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햇살음악공방 2주 만에 정민아 씨와 함께 오늘 회심곡 함께 했는데요. 네. 자, 우리 그럼 다다음 주에 또 어떤 음악으로 만나실 수 있을지. 그때는 정말 네.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봄 노래 하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화사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다시 회신곡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게 됐지만 네. 다음 주엔 정말 좀 맑고 아름답고 화사한 봄 노래 네. 들고 올래요. 정말 네. 꽃노래, 봄노래, 봄 소풍 네. 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네.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음악으로 한번 네. 봄 소풍 나가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네.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아님 보내드리면서 6711님께서 청해 주신 곡 송소희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로 태평가 감상하시겠습니다.